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토마스문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에게 첫 번째 일을 지시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 밤은 여호와께 표정을 통해 사명을 확인한 그날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사명이 확인되자마자 그에게 한 가지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세운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누렸던 40년의 평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얼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사사를 세운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 안에 개혁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정을 경험하고 나서 또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함을 통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어제 본문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믿음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어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언급한 것처럼 산성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산성 꼭대기는 누가 뭐라 해도 잘 보이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찍어내버리길 원하셨던 우상을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했을 때 돌아올 반응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가문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지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기도원의 순종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순종의 사이즈를 보고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부의 두 냅돈 역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성읍은 난리가 납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또 아세라는 불에 타서 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 드려지는 수소는 일곱 배 된 둘째 술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첫째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술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에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년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압제받는 7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땅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세운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기도원을 잡아 그 책임을 물어 죽이려 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드온이 자신이 섬기고 관리한 신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요아스 앞에 데리고 가 벌할 것을 군중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가 누가 참 신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바알이 기도원을 벌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순순히 그 말을 듣고 물러간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고 물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기도원이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누가 참 신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기도원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을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거짓신이기에 기도원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상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권력이, 또 학력과 명예가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버려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두려운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에게,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소유해야 하며
영적 순결을 소유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